안녕하세요. 16년 동안 밥상 엎은 적 있어도 화는 내본 적 없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화를 낼 때 가장 큰 재난을 불러오는 것은 단연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말과 감정입니다. 짧은 화 뒤에 긴 재난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마음과 다른 자신의 말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몇 초간 속이 시원하게 화를 냈다가 몇 날 며칠 고생하거나 심지어 몇십 년간 이어집니다. 사실 속도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것에 대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간디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떠올리며 아무리 화나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내도 드러내면 안 되는 이야기 첫 번째, 속내. 여러분, 너무 분하다 보니 상대에게 겁을 주고 상대가 한 일을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심정으로 생각해 두었던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알면 내가 손해가 되는 이야기까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언급해도 될 앞으로의 계획, 가지고 있는 것 등을 너무 상세하게 말해버립니다. 여기서 여러 정보를 알게 된 상대는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역으로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화가 나 흥분한 나머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더라도 흥분해서 자신이 한 말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달은 이때 했던 말에서 비롯됩니다. 두 경우 다 이성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드러내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흥분해서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상대의 공격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공격한 사람은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은 상대의 공격을 쓸데없는 짓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아 공격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의미 없는 말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조언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나 다툼은 짧은 순간 벌어지지만 대부분 결말은 그 이후 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끝내는 사람은 화를 낸 다음 상황에 할 일까지 계산하며 행동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흥분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속내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없는 말. 여러분, 상대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만 이에 반하는 것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결국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도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한 말이었어도 입 밖으로 말이 나오면 그 말의 힘은 무척 강합니다. 되돌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은 그 순간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에 맞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생각도 이상하게 말대로 상상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았어 라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그 순간 상대는 내가 내뱉은 말대로 이해하고 믿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성직자, 우리 주변의 어른들도 아무리 화가 나도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만일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었다면 빨리 주워 담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럴 땐 부끄러움이나 체면은 모두 버리시고 올바로 돌려놓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나서야 할 때 나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주변에 이혼, 퇴사 등 홧김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가 그것이 현실이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싸움, 체면, 지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지만 했더라도 빨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세 번째, 상대의 치부. 여러분, 싸울 때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암묵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상대의 치부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것이 상대도 몰랐던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상대에 대해 했던 험담을 풀어버립니다. 이때 누가 그렇게 말했다며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상대에게 이런 점이 있다며 상대의 아픈 부분을 더 헤집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라도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당장은 상대가 아파하니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친구였던 사람을 가장 강력한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만날 때 공을 들이지만 헤어질 때 더 크게 공을 들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만일까요?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가까울수록 상처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할 선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선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의 치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비밀로 약속했던 것. 화날
사랑할 때 상대가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비밀을 말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둘만 있으니 비밀이 새어나갈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의 신뢰는 둘 사이더라도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지한다는 말처럼 비밀은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철칙으로 여겨집니다. 화가 났다고 비밀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언제고 자기 감정에 따라 비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감정을 통제 못한다는 것을 자신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무리 화가 나도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내. 두 번째, 마음에 없는 말. 세 번째, 상대의 치부. 네 번째, 비밀로 약속했던 것.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절대로 하시는 일 없도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남은 인생 후반전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경로는 본심을 빼앗아간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밥상 좀 그만 엎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